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위에서 우리 미안의 사인샷 한번 할까요? 왼쪽부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중앙, 가운데. 뒤쪽 영상 진행 부분 좀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몸을 안 되어서 오른쪽. 일단 참 설레네요. 오늘 첫 무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 자체가 아직도 설레는 것 같아요. 그 설렘이 느껴지는 게, 저 뒤에서 이제 같이 뮤직비디오를 봤잖아요. 너무 그 디자인 보고, 소민 씨도 보고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이 네.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인다. 네.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이상. 네. 이 긴 기간 동안은 뭐 17년 가시나 이후로 좀 오래 기다린 쪽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일단 사실 두 번째 월드 투어를 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열이 올라요를 발매하고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월드 투어를 진행을 했는데, 네. 사실 첫 번째 월드 투어랑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두 번째는 뭔가 더 뭔가 더 자신이 있고 그래서 되게 즐거운 경험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때 느껴졌던 건 역시 무대를 해야 행복하구나 라는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또 스트레인저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오래 걸려서 나왔지만 또 이렇게 궁금해 해주시고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과 또 미안해 우리 팬분들이 또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좀 우리 팬들도 아마 현장에 접하신 분이 계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파리 패션위크 다녔을 때 출국하는 출국길이랑 귀국길이랑 전혀 다른. 맞아요. 정말 시크한 미소의 기사도 저도 본 걸 기억이 나거든요. 뭐 바람이 질주하는 미모 이렇게 가서 찍혔다가 귀국했더니 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이쁜 가시나 뭐 이렇게 쓰신 분들 봤고. 맞아요. 어떠셨어요, 파리 패션위크? 일단 사실 왜 많은 또 분들이 파리 패션위크를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출국할 때 그 복장으로 사실 좀 되게 귀여운 포즈를 하기가 조금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인천까지 또 와주시잖아요. 저희를 또 담으시려고.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되게 막 네, 포즈를 하는데 그걸 또 되게 너무 귀엽게 예쁘게 담아주셔서 잘 나온 것 같아요. 딱 그 메인이 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입국할 때는 입국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말 사복이고 되게 오랜 시간 비행을 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좀 되게 편한 복장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한 저저번부터였나? 그 입국할 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그냥 그 부은 얼굴도 탱탱 부은 눈도 뭔가 그냥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냥 메이크업 안 한 생인데 입술만 딱 바르고 이렇게 나가서 안녕하세요 와주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는 하는데 그게 또 되게 좀 밍밍한 맛이 있더라고요. 네. 제 얼굴이. 근데 저도 뭐 여기 오늘 무슨 다른 게 어떻게 선배님들이 좀 기자님들 헤드라인 뽑는 센스 보고 많이 감동받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지금 기사가 이미 많이 릴리즈를 됐어요. 여기 아까 뛰어올 때도 기사가 나가서 호다닥. 아 진짜요? 기사가 나가고. 네. 그리고 포토타임도 뭐 선배 뭐 너무 예쁜 가르친다. 세상에. 감사해요. 잠시 뒤에 또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22년 이후에 또 한 번에 도전 싱어게 시즌3 심사위원 또 합류를 하셨더라고요.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싱어게 시즌3가 시작이 됐는데 저를 또 주니어 심사위원으로 또 섭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싱어게인 3가 2년 만에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첫 방송인데 정말 보시면 너무 깜짝 놀라실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어떤 뭐 마음으로 임하실 예정입니까? 이렇게 아, 그렇죠. 찢어 때 맞아요, 맞아요. 여쭤보시는데 사실 심호기인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뭐 심사위원, 주니어 심사위원, 시니어 심사위원 이렇게 있지만 심사위원이라는 그 말보다 그 음악으로 걸어간 그 여정 있잖아요. 무명이었지만 이제 정말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또 한 번의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료라는 그 말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무대들 뭐 라운드 라운드마다 무대들을 보면 정말 느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느껴지는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걸 저희 심사위원 분들께서 너무 고민을 또 많이 하세요. 네.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출연해 주신 용기 내서 출연 결심해 주신 또 그 참가자분들한테 더 많은 뭔가 관심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 근황만 여쭤봤습니다. 죄송해요. 시작 발표회 현장 방불케 할 만큼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 30분입니다. 한번 시작 모습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뒤에 보시는 스테이지죠. 이 날이거든요. 앨범 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맞아요. 네. 앨범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이번 스테이지저 이 앨범은요. 정말 그냥 성미스럽다라는 표현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성미스러움이라 하면은 되게 그 진지함 속에서 나오는 그 코믹스러움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뭔가 좀 엉뚱하고 뭐 좀 옛날 표현이지만 사차원 같은 되게 진지해요, 애가. 비디오 안에서 너무 정말 진지하게 연기를 하는데 그냥 좀 어딘가 웃긴 거야. 그게 더 성미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이 뮤직비디오도 보셨지만 정말 약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또 캐릭터를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인저가 또 다른 성미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도전이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이제 오늘 그 뮤직비디오 때 그 장면에 빠졌더라고요. 창문 열고 소리치면 너 아직 완벽하잖아. 네. 라고 소리쳤던 그 장면이 또 뮤직비디오 포함되어 있던데 직접 또 연기도 하시고 나레이션도 직접 성미 씨 목소리이더라고요. 네네네. 또 그런 또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서 스트레인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촬영하신 거예요? 폴란드에서 촬영했어요. 네, 폴란드에서 촬영을 했는데 네네. 폴란드에 있는 성이라는 성은 다 간 것 같아요. 네, 성들에서 뭔가 조금 이 음산하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조금 담고 싶었는데 아마 최적의 장소가 폴란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되게 좀 TMI지만 네. 폴란드 프로덕션이 너무 진심이셨어요. 이 프로젝트에 그래서 네, 선배 씨 기침 중입니다. 네. 죄송해요. 라이브로 이게 더 라이브 생방의 묘미이기 때문에 더 조금 하셔도 돼요. 물 좀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이고 네. 선배 씨가 컨디션 좋아야 대신 기자님들도 기침 몇 번 더 하시면 시간 더 많이 나갑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또 라이브 무대하고 또 바로 하기 때문에 기자님도 질문을 또 들어야 되지만 그 앨범에 대해서 또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사실 스트레인저 뭐 뮤직비디오가 혼란 제작 진심이었다. 뭐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눌 거지만 수록곡도 또 직접 프로듀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그 첫 번째 트랙 Cut Myself라는 곡은요 약간 선미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Cut Myself 이 제목 그대로 나 자신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런 음악인데, 또, 저 죄송해요. 자꾸 제 특이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춤추고 왔더니 먼지가 이렇게 야, 많이 날리네요. 먼지 나가라. 그만. 됐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가사들을 보면 가사가 전부 다 영어로 이제 썼어요. 제가. 근데 옛날 6분의 1 앨범에서 그 6분의 1이라는 곡의 선미는 뭔가 조금 안정을 찾으려면 가사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6분의 1 가사 중에 물 한 잔과 새 안에 그 많던 자금들이 사라져 이 가사가 있는데 이 Come My Self에서 선미는 되게 강해졌어요. 너무 강해져서 이제는 그렇게 안정을 취해도 되지 않는 그냥 저스트 가사가 보면 got myself a cup of tea, cooking me good comfort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냥 안정을 찾기 위해서 차 한 잔이면 충분한 그런 선미가 된 거예요. 되게 정말 뭐 네 오늘 과연 탐미 씨가 기시를 총 몇 번 할지 오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금 정확히 9번을 이렇게 했거든요. 쇼케이스 사상 최초로 기침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편하고 아마 다 이해해 주시면 믿고 네, 그러면 너무 이 딴 얘기하고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기자님부터 얘기를 좀 앞에 보고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박제 될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네 정말 스트레인저네요. 낯선 예. 아,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에요. 지금 17년 만에. 저도 처음 느껴봐요. 아, 네.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심을 받고 있지만. 네. 그래도 오늘 그 창작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 또 컴마이셀프, 또 덕질이라는 것도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메들리도 한 번씩 꼭 들어봐 주시면 감사. 이제 고음까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오늘 열정을 다한, 컴퓨터도 열심히 준비한 의미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포인트 안무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될 텐데 일단 그거보다 이게 지금 가을이라 환절기라 그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비염 이게 환절기라 비염이 많아서 그렇죠. 네. 자, 이것은 선미 쇼케이스 모든 시간을 마친다. 동안이고요. 지금 예, 해야 되니까 네네네. 편하게 지금 하면서 질문 있는 기자님들부터 질문을 좀 받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에 질문 있는 기자님들은 좀 마이크 전달을 해주시고요. 잠시 뒤에 우리 선미 씨의 포인트 안무 그럼 몸으로부터 표현을 해볼까요? 기침 하면서 포인트 안무를 포인트 안무요? 네 가능하십니까? 네네네 그럼요. 그것 좀 소개를 좀 아까 이렇게 하시던데 네 네, 이번 스트레인저 포인트 안무는요, 약간 조금, 이번 스트레인저는 좀 이 가을의 분위기를, 가을의 분위기를 조금 살리고 싶어서, 뭔가 음산한데 되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약간 무서운 그런 포인트 동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 동작들도 보면, 네. 손 동작이. 박쥐 모양이에요. 박쥐 모양으로. 네, 박쥐 모양인데. 네. 모양인데. 네. 나 그냥 들어보시죠. 내 음악을 일단은 하고. 박쥐 모양. 박쥐 모양. 이제 이런 또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약간 좀 막 좀비 같은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는 그런 곡이에요.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죄송해요. 진짜로. 아니. 만약에 우리 기자님들이 그래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 거라 믿고 그러면 좀 밝혀 주시고 서비 씨에 관련된 궁금한 점, 이야기, 질문을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서 네, 질문을 가끔 좀 길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대답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원의 황미연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사실 수록곡 덕질도 좀 설명 듣고 싶었어요. 제목이 독특해서 네. 그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뮤직비디오나 안무 구성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곡으로 특별히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지 또 새롭게 알리고 싶었던 선배 모습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보면은 무릎에 상처가 많고 프로 안무 연습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는 무대였었거든요. 퍼포먼스로 어떤 내가 이런 퍼포먼스적으로 더 신경 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정말 애정 갖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먼저 덕질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제가 제 책이를 하느라 덕질을 설명을 못 드렸어요. 네네네네. 네, 덕질은 약간 그런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 내 최애 가수가, 내 최애 아티스트가 뭔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정말 팬질을 하는 이 팬의 입장으로서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팬심을 어떻게 하면 조금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팬분들, 우리 미안해가 저한테 해주는 말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네, 근데.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중간중간 기침이 나오신 분들은 좀 자유롭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이게 제 책에도 전염이 되나봐요. 네.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미안해가 저한테 해주는 말들을 이렇게 쭉 써내려가 봤어요. 근데 이게 쭉 써내려가 봤는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네가 못한다 할 때마다 나는 잘한다 해줄 거야. 네가 못났다 할 때마다 나는 예쁘다 해줄 거야. 라는 가사를 쓰게 됐는데 늘 팬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가수 성미가 팬들인 우리 미안해한테도 해주는 말인 거예요. 저는 이제 곡을 쓰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팬분들이거든요. 미안해거든요. 그렇죠. 뭔가 조금 제가 보살펴주고 좀 보듬어주고 싶어요. 음악을 하면서 그 마음이 아마 미안해에게도 고스란히 잘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최애 아티스트가 뭔가 좀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 이 덕질이라는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질 꼭 한 번 더 갖게 넣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곡을 통해 알리고 싶은 선미 씨의 모습은 어떤 모습? 사실 이게 냉선미, 온선미, 오락비법 꼬리 다 이번에는 네. 어떤 걸 좀 알리고 싶으세요? 이번에는 또 이제 꼬리 이후로 제 자작곡은 또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You Can See With Us랑 또 열이 올라요로 다른 프로듀서님들께서 보시는 선미의 모습을 무대에서 연기했다면 이번엔 또 선미가 다른 선미를 뭔가 상상해서 또 그 선미를 무대에서 연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데뷔 17년 차 그리고 솔로로서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아 어떤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이제는 들진 않아요. 이젠 들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선미가 이런 캐릭터야 알지? 다들? 약간 그런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비를 보면은 뭐 딱히 그러니까 막 새롭다 이게 아니고 아 맞다 선미가 저랬지 그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냉선미라고 해주시는데 보통 냉선미가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제 You Can See With Us 열이 올라요에서는 뭔가 따뜻한 온 선미였다면 되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무대를 하는 선미였다면 이번엔 조금 뭔가 냉한 그런 모습을 좀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비디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너무 곱고 너무 아름답게 약간 곱게 약간 미쳤다? 이런 느낌이 네. 뮤비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지거든요. 퍼포먼스도 또 신경쓰십니다. 신경쓰는 어떤 점 가장 신경쓰세요? 오늘 의상도 너무 약간 맞아요. 의상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 저희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다 불로 태우셨어요. 불로 태우고 실제로 태운 거예요? 네, 다 실제로 태우시고 여기는 이제 아메리카노 그
있잖아요. 네네. 에스프레소 그거를 옷에다 그냥 부으시고. 아 그래서 네. 아까 저 뒤에서 계속 커피를. 네. 옷에다가 이렇게 다 부어주시고 또 실제로는 촬영 현장에서 이 옷을 입었을 때 아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그 촬영장 그 정원에 있는 흙을 조금 주셔서 흙을 이렇게. 네, 그런 좀 비하인드가 있는 네. 의상이에요. 이 의상을 입고 또 퍼포먼스는 어느 점에 아, 네. 신경 쓰셨어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약간 기괴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동작들이 보면 뭔가 하나도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동작들이 아니고 약간 뭔가 되게 딱딱 절도 있게 끊어지면서 이어지는 뭔가 그런 동작들이어서 이 곡의 구성을 또 보면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곡이 인트로, 벌스, 네. 그 다음에 후렴 이렇게 다 BPM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트로, 벌스, 프리코러스 이렇게 BPM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약간 부분마다 정말 다른 느낌이 나는데 그 부분들마다 그 다른 느낌에 맞는 안무를 조금 그 구성을 생각하는데 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한 곡에 약간 세 가지 부분을 좀 같이 녹여내고 네. 좀 다르게 변조를 네.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인터뷰 중간이라도 저희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사가 마지막에 보시는 게 그 나사잖아요. 막 얼굴 좀 이상하게 이렇게 막 하고 창작의 그 고통을 약간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 창작의 고통 그거는 어떻게 좀 해소를 하세요, 선미 씨는? 사실 저는 그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이 조금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창작하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고통보다는 행복이어서 네 아직까지는 좀 고통스러운 면은 없고 오히려 행복해서 네 근데 이제 또 영상을 보시면 되게 그 막 창작의 고통에 그렇죠. 되게 힘들어하는 성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왜 한 앨범을 만들면 저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서 이 한 앨범을 완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아이디어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이 앨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안에 선미는 어떻게 보면 이 감독님의 그 마음을 연기한 선미가 아닐까. 네, 감독님께서 저는 이런 노래를 썼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노래의 이야기는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또 그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아, 이 노래로 이런 또 감정을 느끼시는구나 하고 또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그 캐릭터를 또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말씀드리면 창작의 고통을 느끼는 선미는 감독님의 고통을 대변해서 연기하는 선미였다. 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군요. 뮤직비디오 스토리. 네. 좋습니다. 선미는 창작을 즐기고 네.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 맨 앞에 기자님 손 들어주셔서 마이크를 좀 전달 여기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전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나오시나요? 네. 제가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 IMBC 이호영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전하고 다른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네. 강박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게 성적이나 좀 대중성 앞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인지 궁금하고요. 그간의 활동하시면서 스스로 세우신 성적이나 대표곡 중에 좀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성적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허미 씨. 맞아요. 어떠세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강박은 없어요. 강박은 없는데 사실
이제 솔로로서 10년 동안 제가 하는 음악들을 보면 또 그 음악 안에서 아 그래도 달라져야겠다, 그래도 똑같아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고충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이제 청자들은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그런 강박 속에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면 그 강박이 너무 고스란히 대중들한테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아 선미 저러다가 뭐 번아웃 오겠다. 뭐 아니면 아 선미 아 뭐 계속 새로운 거 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네 계속 또 뭐 비슷하네라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솔로로 이제 10년 차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늘 뭔가 새로운 걸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고심하지만 그래도 대중분들이 좋아하시는 선미의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많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일단 그렇고 또 그러네. 10년 차니까 24시간이 모자라 때부터 네. 지금 거의 가시나 주인공과 네. 사이렌 보라빛 꼬리 뭐 다양한 곡이 있을 텐데 어떤 곡을 좀 이번에 냉성기 컨셉에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정말 많이 사랑을 받은 노래는 24시간이 모자라, 가시나, 그리고 또 사이렌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곡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왜냐면 이제 배우분들이 필모가 있듯이 저도 디스코그래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곡 한 곡들이 뭐 그게 설령 뭐 성적이 좋지 않건 좋았든 다 그거는 저의 디스코그래피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뭔가 전시의 느낌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이제는 선미라는 가수의 음악들만 근데 혹시나 이게 성적 대중성을 열어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님들 마찬가지고 혹시나 그래도 1위를 했다. 아! 네!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혹시나 네. 1위를 했다. 네. 그러면 뭐 우리 미안한 팬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있냐? 사실 네. 제가 늘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1위 공약을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네. 그 1위 공약을 이행을 하는 게 언젠지 아 네. 그래서 오늘 꼭 여쭤봐 달라고 얘기를 네 그건 스트레인저로 1위를 하면 빗속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네, 비가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날 그 빗속에서 춤을 한번 춰보고 싶습니다. 빗속에서 춤, 이 스트레인저 춤을 추시면 되겠네요. 네. 오 좋습니다. 거기에 또 기침도 하면서 아! 공약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빗속에서 스트레인저 춤을 추는 게 1위 공약으로 했으니까 아마 그 결과는 목요일날 뭐 엠카운트 다운 컴백을 또 하고 그리고 오늘 6시에 또 공개가 됩니다. 세 곡이 네. 공약을 이룰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가운데 중앙 쪽 기자님도 손을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좀 안녕하세요. 부탁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기자님 먼저 하고 뒤쪽 손대시 기자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로크뉴스의 김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아까 그 타이틀곡에서 그 BPM이 세 부분이 다 다르다고 언급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분절적인 구성을 택한 게 저는 선미 씨 노래에서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컨셉 사진이 공개됐다면 아마 되게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프로듀싱도 하시지만 어떤 뭐 컨셉 사진이나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선미 씨가 얼마나 관여하는지도 들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월드투어는 이전보다 좀 자신이 있었다고 아까 언급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정말 독특한 스타일로 타이틀곡 함께 하신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맞아요. 근데 이 곡이 인트로랑 후렴은 이제 같은 구성이고요. 같은 멜로디고
이제 벌스, 프리코러스 이렇게 세 부분이 아예 BPM이 달라요. 그래서 마치 처음 들으면 다른 곡 세 개가 연달아서 뭔가 들리는 그런 곡인데, 왜 이게 K-POP 시장 안에서 조금 뭔가 되게 잘 찾아볼 수 있었던 구성이잖아요. 왜 믹스팝이라고도 하고 또 하이퍼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만들 때 아 이렇게 좀 도전적인 실험적인 곡을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이 인트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혼자서 피아노로 이렇게 딴딴딴 하다가 이 뒤에는 이런 구성이 오면 좋겠다 라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여긴 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하나처럼 이어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말이 될까요? 같이 작업한 프란츠 프로듀서님이 있으세요. 근데 프란츠 프로듀서님한테 오빠 제가 곡을 한번 스케치 해봤는데 이런 구성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란츠 그 프로듀서님께서 선미야 내가 옛날 같았으면 그 경상도 분이세요. 아 그래요? 네. 선미야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거는 좀 그런데 했을 텐데 네. 선미야 요즘은 MG잖아 MG 그래서 약간 선미팝에 대한 장르를 네. 인정을 해주신 거고 그래서 선미야 이제 MG는 먹힌다니까 뭐 말로는 편집과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세대는 정말 또 새로운 걸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정말 뭔가 좀 수월한 유동적인 그런 세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또 막 거부감 있게 받아들여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거부감이 뭔가 조금 낯설미 느껴지지 않게 곡이 하나처럼 들리게 있는데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곡 안에 네. 녹여내야 돼요. 한 곡 안에서. 네. 네. 그리고 또 컨셉 포토도 대한민국 최고의 포토그래퍼와 함께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정말 반응 좋았거든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의 친동생이 찍었어요. 저희 친동생이 이제 포토그래퍼인데 사실 친동생 이 보랏빛밤 커버를 찍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폴란드 그 촬영 일정이 4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4일 내내 뭔가 함께 있으면서 촬영을 하기에 어떤 분이 괜찮으실까, 어떤 분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동생 생각이 난 거예요. 아무래도 일정이 길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이 맞는 그렇죠. 포토그래퍼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이 우리 이동 실장님한테 네? 이동 작가님한테 맡겼어요. 사실 근데 맡길 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사진의 컨셉 그 장수도 많고 그렇죠. 과연 동생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일단 한번 믿고 맡겨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춤 들어주신 진아님께 좀 마이크 전달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이랜드 최지원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곡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곡이랑 네. 뮤비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네. 어쨌든 음악으로 스스로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는 네. 세 곡의 관계성이 좀 궁금해요. 한 앨범에 넣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수록곡 네. 곡과 앨범까지 네. 일단 이 스트레인저 뜻이 이제 낯선 사람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네. 왜 아까 질문 주셨잖아요. 계속 네.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에 강박을 가지고 있냐고 그렇죠. 여쭤봐 주셨잖아요. 그 강박은 아니지만 스트레인저라는 이 단어가 조금 와닿았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 스트레인저 근데 왜 와닿았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늘 곡을 쓰면서 되게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선미를 늘 그런 선미 이야기를 늘 써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 이 스트레인저가 나라는 사람이면 되게 또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미가 본 또 다른 낯선 선미. 네,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가사를 보면 미스터 스트레인저라고 나오는데 미스터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스 스트레인저 하면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더가 들어간 거고. 네, 그래서 더가. 네, 별 이게 뭐 성별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은 없고요. 네네. 이 스트레인저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면서 썼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르시시즘적인 면이 되게 많이 보이는 곡인데 이 뮤비에서도 보시다시피 선미가 이제 진짜 선미가 있고 가짜 선미가 있어요. 근데 진짜 선미가 가짜 선미를 되게 막 툭딱툭딱 막 만들어요. 고심하고 막 영감이 안 떠올라 이러면서 막 되게 고뇌하고 근데 그렇게 새로운 선미를 만들어가는 늘 그래왔듯이 그런 장면을 담았거든요. 이 뮤직비디오 안에. 근데 이 스트레인저가 뭐가 또 새로워서 스트레인저 이 뜻이 아니고 그냥 진짜 저는 되게 무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 선미랑 무대 위의 선미가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너무 달라서 늘 낯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네. 그 마음에 출발해서 그러면 남은 두 곡의 수록곡하고 어떤 쪽 앨범 안에 연결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나르시시즘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덕질이라는 것도 이제 첫 번째 트랙 Cut Myself를 시작하고 또 마지막 이렇게 덕질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나라는 사람을 탐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좀 있어요. 이제 Cut Myself도 뭔가 조금 되게 무너져 있다가 강해지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근데 그게 되게 뿌듯해. 왜냐면 나 되게 강해졌네 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그 순간을 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면 스트레인저로 뭔가 또 다른 되게 내 스스로가 낯선 나를 발견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딱 생기고 이게 마지막 덕질로 이어지면서 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새로운 낯선 존재를 덕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서사가 있는 건데 결국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서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제 덕질에 담겨 있고 그 의미가. 네. 곡을 만든 이유가 뭐 미안한데 네. 얘기한 것처럼 네. 팬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아마 제가 정말 많은 이제 쇼케이스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아마 기자님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자기 덕질을 하라. 자기 덕질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들이 있는데 그 자기 덕질이라는 게 참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참 다들 너무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돌아봐줄 사람이 사실 잘 없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결국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덕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 덕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덕질을 네 제가 이번 앨범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덕질을. 아, 그 선미 씨의 덕질이 잘 전해지길 바라면서 저도 저 덕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선미 씨 덕질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음주 방송 좀 짜는 영화 시다가 조신님 보고 17년 동안 남사친 없다고 피식쇼에 다 보고 아마 다 콘텐츠를 통해서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대기실에서 살짝 이야기. 아, 네. 짠한, 네. 짠한 영을 통해 소박을 접했는데, 네. 와. 기침이 엄청났어요, 지금. 오. 오. 네. 오. 자, 오늘도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이제, 혹시나 있으시면 질문 하나 받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네, 이렇게 또 1년 4개월 만에, 스트레인저로,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감회가 늘 새로워요. 늘 새롭고 그냥 되게 지금 여기 무표정으로 타이핑하고 계시지만 뭔가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17년 동안 잘 걸어온 게 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또 말은 안 하시지만 그냥 정말 지켜봐 주시고 또 잘못했을 땐 혼도 내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운 좋게 아무 탈 없이 잘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그 길에 함께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좋은 음악을 만들고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뭔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저는 힘이 닿는 데까지 늘 모든 순간에 진심이고 늘 모든 순간에 열심인 아티스트 선미가 될게요. 그 여정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그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선미 씨가 겸손하고 또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진실함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퇴장하셔야죠, 선미 씨. 네,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스트레인저로 컴백한 우리 선미,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자분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라면 또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